안녕하세요. 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칼라파노에서요, 핫스팟 두 장의 사진을 연결하는 거. 그러니까 클릭하면 순간 이동해서 두 번째 사진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지금 어제 했던 거하고, 이 앞에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했던 거하고, 지금 여기 시동해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두 번째 사진으로 이동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뉴바하고, 이 프로필 사진까지 오늘은 강좌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진이 두 장이 있어야 되겠죠. 사진이 두 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두 장을 준비를 해놔야겠죠. 사진 두 장을 여기 미리서 준비하시고, 프로필 사진 준비하시고, 그럼 이두 장을 이쪽으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떨치면 되죠? 그냥 떨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온천 저수지는 강주 상무쪽에 봄이면 엄청 아름다운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항공 관제구역에서요. 굉장히 그 촬영을 못해요. 허가를 받아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괜히 누가 이게 태클 치면은 안 됩니다. 이게 군인 3명이 와갖고 저한테 이걸 다 검열해서 준 사진입니다. 자, 이두 장의 사진을 맞죠? 자, 이두 장의 사진을 어떤 걸 먼저 보여줄 건가? 그럴 때는 이 사진을 클릭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사진 클릭할 때하고 사진 클릭 안할 때하고는 여기 메뉴가 틀리다고요. 이 디스플레이 밑에 사진 클릭하지 마시고 디스플레이 밑에 이거 오더에 보시면 사진이 두장 있습니다. 우리가 사진이 다섯 장, 여덟 장 있을 때 내가 순서를 갖다가 제일 처음에 보여줄 것은 온천 저수지 2를 보여줄 건다. 그럼 제일 앞에다 옮기면 됩니다. 지금은 이름대로 가게요. 온천 저수지 1로 가겠습니다. 자, 온천 저수지 1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다가 클릭해서 제가 이걸 갖다가 어제는 어디서 보여줄 건지 이걸 갖다가 좀 봐보십시오. 자.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 풀스크린, 폴리곤, 픽처, 비디오, 앱 콘텐츠, 여기 보면 포인트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밑에가 활성화되면은, 자, 활성화됐죠? 그럼 여기서부터, 아까, 지금 이쪽에부터 보여줬으니까, 이 정도에다 찍겠습니다. 처음 스타트할 때보다, 보기 좋은 데다. 자, 그러면, 여기서 화살표가 딱 생겼죠? 이걸 갖고, 다섯 장, 여섯 장 있을 때는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내가 2번으로 갈 건가, 3번으로 갈 건가, 4번으로 갈 건가. 지금 두 장이니까 2번이죠? 2번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모든, 파노라마가 있고, 커스텀, 내가 보여줄 뷰를 먼저 보여줄 건가? 그 다음에 여기도 클릭하면은, 보시면은, 여기, 루크, 스팟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줌으로, 인으로 해서 가까이 당겨갖고 갈 것인가? 이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클릭하시고, 이거는 각자 알아서 좀 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다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 2번. 클릭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어디서 뷰를 보여줄 건가? 여기서 이쪽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보여주고, 이걸 클릭하고, 지금 이쪽에서 지금 보여줬으니까, 여기다가 클릭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은, 아이콘이, 이거 클릭하게 되면 이게 생깁니다. 이게. 이걸 생기는데 이제 바꾸는 방법은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여기도 클릭하면 줌 이건 아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줌 인으로 했는데 자 스타일러리 가갖고 이 아까쯤에 지금 이 아이콘을 바꾸는 방법을 갖다가 이 아이콘이 스타일러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스타일러리 가셔가지고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잠시만요. 이거 하나도 없이 가겠습니다. 더블 클릭으로 하게 되면은 여기 하나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면은 여기서 스탠다드 내추럴 스케일스, 여기 스탠다드 네컨스 지금 되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스는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것이 제일 낫네요. 지금 아이콘을 여기서 고르면은 이제 아이콘도 자기가 제작해서 여기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제작하는 방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했죠? 여기 사이즈도 여기도 있고 색깔도 여기서 마음대로 저장할 수 있고 여기도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저장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저장한 동안 잠깐 끊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를 해서 클릭했을 때 온천 여수지가 디스플레이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여기 나오게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온천 여수지 디스플레이 파노라마 있죠. 이거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름을 적어 놓으면요. 지금 이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생겼죠? 여기 지금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으면 이름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누르면은 순간 이동이 다음 사용으로 봐보십시오. 쭉 끌어당겨 갖고 가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아웃이에요. 아까 지금 아웃으로 했죠. 그 방법이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메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메뉴를요. 메뉴를 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뉴를 빼고 이러면 컨트롤 바가 먼저 여기가 있습니다. 로고 프로필을 먼저 할까요? 프로필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존에 보시면은 로고가 있어요. 이 로고를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프로필 사진을 준비하셨으면 복사를 하셔가지고 C에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파일에 가셔서 컬러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 컬러에 가시면은 파노투어 2.5가 있어요. 이거 다 돈덩어리입니다. 다돈 주고 산 겁니다. 미쳤죠?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취미니까 이게 팔라에 가면은 여기 가셔서 여 플러그인 들어가지 말고 여기 폴더에 들어가서 이 플러그인에 들어가시면은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에 들어가시면은 로고에 들어가셔서 프로필을 가셔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셔갖고 이게 원본인데 원본을 이름 바꾸기 위해서 이 앞에다가 바꾸시고 이걸 집어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더 해드릴까요?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그 프로필 사진을 준비를 하셨는 거, 준비를 하신 걸 가지고 이걸 복사를 하셔서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칼라 파노 투어죠. 원래 칼라 파노 투어인데 이 칼라 파노 투어를 폴더를 찾아서 칼라를 찾아서 파노 투어 프로 2.5에 가셔서 이 폴더 여 플러그인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한번더 들어가셔서 플러그인이 또 하나 있어요. 이 플러그인에 가시면은 로고에 가서 프리뷰에 가셔서 여기서 붙여넣기로 하세요. 붙여넣기로 하면은 이게 온보이인데 이거 이름을 프리뷰로 바꾸시면 됩니다. PT 프리뷰를 이거는 온보는 지우지 마시고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나중에 어쩔지 모르니까요. 그러면 사이즈 여기 있죠. 이 사이즈 100에 100 사이로 만들어져 있죠. 제가 100 사이즈로 포토샵에서 만드셔야죠.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두 개를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하나 로고가 나옵니다. 로고가 나오면은 이거를 제가 왼쪽에 놓을 건지 오른쪽에 놓을 건지 이거는 알아서 놓으시면 됩니다. 왼쪽에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파일을
찾기를 위해서 아까 거기 바노투어의 프로그인의 로고에 이거를 클릭을 하십니다. 열기를 합니다. 이 파일을 이용. 그 다음에 요거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제 블로그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웹사이트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뭐가 변했는지 봐보실까요? 저장하고요. 저장해서 보시면은 와 제가 지금 프로필이 생겼죠? 이거 또 클릭하니까 웹사이트로 지금 넘어간다고 했어요. 저 오픈 더 오픈 한번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주소가 조금 잘못된 모양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주소가 아 제가 아까 다른 것을 했던 모양입니다. 주소를 웹사이트 컨트롤 V 제 주소가량 들어왔죠? 여기까지. 자, 그 메뉴를 여 밑에다가 메뉴를 넣어보겠습니다. 메뉴를 밑에다 메뉴를 넣겠습니다. 요 스타일에서 보시면 이미지 존 클릭 다음에 가서 이 메뉴 있죠. 이 메뉴가 아니고 이 메뉴들이 쭉 있어요.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액션 프로그램들이거든요. 자, 컨트롤 바에 가셔서 내가 컨트롤 바에를 가셔서 제가 마음에 든거 하나 이거 다 해보셔야 돼. 해보시면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무거나 한번 할까요? 제 밑에 거 이걸 할까요? 이거 더블 클릭하면 저쪽에 나옵니다. 이 메뉴를 어디다 놓을 건가? 여기 밑에다 놓겠습니다. 자, 그냥 저장하시고 그리고 하시면은 이게 뭐뭐를 놓을 건가? 풀 스크린, 그 스톱, 음향 여기 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중에 지도도 넣을 거고, 음악도 넣을 거고, 유튜브도 넣을 거고, 다 넣을 거예요. 다 넣을 건데, 여기 다 필요해요.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여기서 클릭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하고,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 저장하고, 자, 뭐가 변했는지 볼까요? 여기가 메뉴가 생겼죠. 이제 지도도 넣을 거고 다 지도만 넣을 거예요. 여기다는 풀스킨도 이거 다 있잖아요. 여기 다 먹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온천 여수 있어졌죠. 일로 순간 이동해서 뿅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온천 여수지 다 보신 다음에 플러스 한번 플러스 그냥 다 봅니다. 여기 크게 하면은 하수수 하면은 엄청나게 크게 보입니다. 이게 화질이 차나 고화소 같은 경우는 이거 차는 안 봐도 보입니다. 이게 갑자기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말씀드린 대로 프로필도 집어넣고 메뉴도 집어넣고 제가 핫스팟도 연결했습니다. 핫스팟도 연결했으니까 이대로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하시고요. 부정한 거 있으시면은 어제 말씀하신 네 가지로 문의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는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